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 되게 미주 오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손쉽게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손쉽게 10억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디지털 월드 스펙 주식입니다. 합병 DA를 발표를 하면서 DWAC 주식이 이틀간 850%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DWAC 주식 같은 스펙주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은 아닌 점, 저의 주관적인 분석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단타나 스윙 종목,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되고 출한장과 특급팬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을 손쉽게 버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으며,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연금 펀드 계좌 개설, 그 다음 두 번째 IRP 계좌 개설입니다. 첫 번째 연금 저축 관련해서는 총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보험,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가 있지만 저는 이게 세 개의 종목 중에 연금 펀드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연금 펀드에서도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이게 한국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타이거 S&P 500에 투자를 하거나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IRP 계좌를 통해 타이거 나스닥 100과 TRF3070을 매수를 했다. 그리고 세제 혜택으로 10% 이상 수익을 이미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경우 4천만원, 종합소득세 4천만원 이하에서는 지금 세제 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해서 16.5% 지금 혜택을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억 원 이하는 13.2%, 1억 원 초과도 13.2%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돈을 IRP 계좌에 넣는 순간, 그리고 연금 펀드 계좌에 넣는 순간 이미 세제 혜택은 10% 이상의 수익을 본다. 연 수익률이 20%를 가정했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통상적으로 연 20% 수익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10% 수익을 얻고 간다라는 데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칼큘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니셜 밸런스 1000불을 넣었고요. 쉽게 이제 환율은 1000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100만원 정도 이니셜 밸런스를 넣었고, 연 이율이 20%, 20% 정도는 충분히 미국 주식은 오를 수 있다. 타이거 S&P 500에 투자를 하거나 타이거 나스닥 100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인터레스트 연 이율 2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이 400만원, 40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지금 나눠서 330불씩, 뭐 예를 들어서 33만 3천원씩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칼큘레이션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큘레이션을 직접 돌려보면은 총 넣은 금액이 20년 동안 79,200불, 7,920만원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환율 1,000원 계산으로 했을 때입니다. 뭐 1,100원, 1,200원, 저는 1,200원까지는 넘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000원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인터레스트 이자가 998,812불, 거의 10억에 근접한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손쉽게 이자 10억을 벌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지금 현재 토탈로 했을 때 107만 9,012달러가 이제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디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넣는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이자를 보시면 마지막 해 3년, 4년 동안 이자가 엄청나게 폭풍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손쉽게 이제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 혹시라도 지금 투자 안 하고 계신 분들은 꼭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과세 부분에서도 연금 펀드에 들게 된다면 연금 수령 시 과세는 만 55세에서 69세 기준으로 5.5%, 만 70세에서 79세 기준으로 4.4%, 만 80세 이상에서 3.3% 적용이 된다. 기존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200만원 이상에서 양도소득세 22%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22% 적용이 되지 않고 5.5%나 4.4%, 3.3%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특히나 연금 펀드, 첫 번째로는 연금 펀드이고도 두 번째로는 IRP 계좌 이렇게 계좌를 해서 한도까지 채우는 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연 한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묵혀두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연금 펀드에 연 400만 원씩 미국 타이거 S&P 500 그리고 타이거 나스닥 100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한국 펀드 한국 기준으로만 이제 ETF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거 S&P 500이나 타이거 S&P 100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연금 펀드에서는 이 타이거 S&P 500을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 IRP 계좌에서는 이렇게 안전자산의 30%를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70%는 타이거 S&P 타이거 나스닥 100에 70%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30%는 TRF 3070 주식 비중 30%, 채권 비중 70%의 TRF 3070을 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디지털 월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펙주 관련해서 850%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디지털 월드 같은 스펙주를 찾는 방법은 이 스펙 히어로라는 사이트를 저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 스펙 히어로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탑10 스펙 게이너, 그다음 탑10 스펙 루저 이렇게 해서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볼륨이 어떤 스펙들이 많은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DWAC 107.303% 어제 이제 상승률 나오면서 가장 이제 상승률이 높았다. 볼륨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월드, 그 다음으로는 CGPI가 볼륨이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BENE도 지금 볼륨이 높은 상태에서 15%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스펙주들 관련해서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펙 히어로 모르시는 분들은 꼭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스펙 관련 뉴스, 이 스펙 뉴스에서 이제 DWAC가, DA가 발표가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정보들로는 어느 스펙이 어느 회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톡스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검색하기에도 아주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을 보면 11불에서 10불 어떤 스펙들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인톡스가 어떤 스펙들이 있는지 이 검색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KWAC, ZNT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KWA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러 정보들이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스펙 히어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펙 히어로로 이제 디지털 월드 이렇게 보시면 위클리 845.78% 현재 마켓캡은 3빌리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관련해서도 지금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포 DWAC에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흥미롭고 이 어널리스트에 관련된 14명이 바이, 2명이 셀 의견, 그리고 또 다른 스펙들을 보면 지금 앞서서 검색한 KWAC 스펙 같은 경우 13명이 바이 의견, 2명이 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펙 히어로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스펙주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 스펙 히어로를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특이사항이 있다라면 스펙 히어로에 인톡스 관련해서 별도로 특이사항들이 나온다라면 제가 영상에서 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